우리나라 건설사 중 네 번째로 큰 곳이죠. 대림산업. 이 대림산업의 임직원들부터 현장 소장까지 하청업체에서 수시로 돈을 뜯어내면서 갑질을 했다. 심지어 현장 소장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물로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림산업의 돈어분 갑질, 한 하청업체 대표의 폭로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분, 피해 하청업체 대표세요. 박수웅 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한수건설 박수웅입니다. 예, 한수건설. 대림산업 하청일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84년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 사안을 공정위 측에 고발하신 건 지난해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현장 소장 2명이 구속되고 임원 9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네. 그 34년간의 기간 동안 그럼 어떤 식으로 갑질을 당하신 겁니까? 그 현장 소장들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고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난 뒤에는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청업체 측에서? 이제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현장 여건하고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설계도처럼 현장에 와보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네네. 변경 승인을 해줘야 돼요. 현장 소장이. 예, 감독청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뭔가 갑질을 들어주지 않으면 변경 안 해주겠다. 으름장을 놔요. 그 돈을 요구하죠. 설계 변경할 때 감독관하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얼마나요? 돈을 뭐 많게는 뭐 수천만 원, 뭐 수억도 요구했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지. 매월 뭐 돈 돌라고 가끔 돌라고 추석 명절 때도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거절 못 하셨어? 아우 이건 좀 힘들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장비로 하루 이제 100배 되지 뭐 200배 갖다 쓰는데 예. 인분은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쓰는데 하루 인건비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리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뭐 장비가 잘못됐다. 예. 기능공이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이 하청업체 큰 업체군요. 우리가 연 매출은 한 300억에서 예. 직원은 한 84명이 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원 80여 명 되고 총 한 해 매출이 3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이네요. 건설업체 중에서. 그런데 이런 네, 곳이다 보니까 그것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떡값 쥐어주지 않으면 손해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준 거예요. 네네. 안 주면 뭐 우리 다음 공사도 안 주고 본사업 점수도 잘못 매기고 입찰도 못하게 하고 등록도 취소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등급 매기는 점수 매기는 것도 다 현장 소장 몫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 소장하고 현장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건네셨어요? 돈은 이제 저 상품권 봉투에 넣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갖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뭐 안 보이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5만 원권으로? 네. 그 뇌물 받아서 어떻게 썼답니까? 자기들은 뭐 다 뭐 술도 먹고 뭐 감독 접대로 했다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사리사욕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접대비로 다 필요한 데 썼다라고 지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접대비로 다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접대를 또 하기도 하셨어요? 돈만 주어주신 게 아니라? 접대도 많이 했죠. 많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요? 이제 오늘 뭐 좀 나왔나 저녁을 사주라 하면 술 저녁 죽고 또 룬사롱에 가져가면 룬사롱에도 듣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군요. 예, 골프도 많이 치주고 골프도 그렇게. 많이 치고. 사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현장 소장 딸이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 네. 선물 요구했던 거 듣고 저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자기 딸이 쓸 차량이 필요하다고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달라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예. 현대차나 뭐 BMW나 똑같아서 BMW로 사달라 해서 사줬습니다.
대학 입학했는데 딸이 차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딸이 이제 왜 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용할 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들으면서 기가 막히셨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네. 기가 막혀도. 속으로는 뭐 우라통이 터지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딸 대학 입학 선물을 자동차를 요구할 정도라면 다른 사례들도 뭐 대단했겠는데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건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휴가비도 주라 뭐 아들 딸 뭐 유학 가는데 차비로 주라 뭐 경비도 주라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인사 좀 해라 뭐 이런 거. 네. 아들 결혼하면은 뭐 이제 그 대림 사장 본부장 정도 되면은 뭐 한 어떤 사람이 1억 정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뺏기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임원급이 저 혼사 치르면은 1억은 해야 된다 그래요? 네. 1억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저는 뭐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뺏기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2천만 원 주서니까 이제 어떤 대림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수는 이제 대림에서 공사 못하게 되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1억쯤은 해야 돼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하청업체 사람들? 아니 대림 직원들입니다. 대림 직원들이 그렇게 귀뜸을해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한수건설 말고 다른 업체들은 다 그만큼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더 이상했겠죠. 지금 들으면서도 참 기가 막힌데 우리 박 대표님은 원래 대림산업 직원 출신이시라면서요. 예, 대림에서 제가 14년 근무하다가 나와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이 협력업 한수건설을 설립해서 예, 예. 33년간 대림에서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로지 대림 하청만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말하자면 친정인데 어쨌든 자사 출신에 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갑질을 해올 때는 정말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대림 본사 임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하니까 대림 임원이 현장 소장들이 돈 좀 뭐 뜯어먹고 도망가려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사 임원들도 뭐, 아유,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뜯어먹고 나갈 테니까 알아서 네. 줘라 이런 식으로? 예, 알아서 뭐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우리는 돈 안 주면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야지. 자, 그러면 그게 한 달이라고 치면은 도대체 이런 식의 뇌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 미니가 한 4, 5천만 원 되죠. 세상에. 원청의 현장 소장이라든지 본사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4, 5천이 돼요. 네네. 아니 지금 한수건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한수건설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건설 현장에서의 갑질 문제 다른 현장에서 들은 사례도 있으십니까? 똑같습니다. 뭐 다른 현장 소장한테도 다른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을 못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군요. 관행. 그렇지. 관행. 자기들은 관행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기업한테 이렇게 뭐 상납 안 하면은 뭐 일이 안 되니까 울먹여져먹기로 하죠. 적자 보면서도. 액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상납은 하는 게 관행이다. 업계에. 네. 관행치고는 참 못된 관행이네요. 못된 악습이네요. 근데 33년 동안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달라는 거 다 뭐 저 깎아가면서 어째 가면서 다 막아오셨는데. 네. 근데 한수검설 왜 영업정지가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돈을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한 게 234억이거든요. 뭐가요? 저 우리한테 돈 안 준 게. 아, 미지급 금액이 있었습니까? 공사대금? 예, 234억 3,070만 원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도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장비 업자들이 예. 건설부에 고발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증지로 먹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네. 아, 민사소송 중에 있으신 거죠? 네네. 예, 예. 갑질한 임직원들은 입건이 된 상태고, 하지만 공사 네. 대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한수건설 33년 동안 건실하게 운영하던 이 한수건설은 문을 닫은 상태. 네. 뭐 사실 그 업계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텐데, 2018년도에 말입니다. 아, 참 네. 놀랄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정, 또 깨끗한 시정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림산업으로부터 한 33년간 갑질을 당해온 분이세요. 뭐 듣고 보니까 좀 기가 막히네요. 한수건설 박수웅 대표였습니다.